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밤 되셨습니까? 예, 아주 산복더위가 다 지난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열대에 힘드시고 또 마음적으로 힘드시고 그죠? 또 이렇게 안 그래도 잠이 없는 분도 많은데 정말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죠? 이렇게 좀 힘든 분도 많으라 봅니다. 박원 선생님도 안 그래도 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기분도 나쁘고 또 찝찝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산복더위 뭡니까? 이 열대야가 심해서 더 잠은 잘 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습니다. 세상을 변해서 참 우리가 자식 같은 사람이 우리가 발목이 또 어제 어떤 기자분이 발목이 많이 심해진 것 같다는 글을 올린 기자분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뭐 그저 보는 눈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서는 어떤 팬분이 댓글을 주셨네요. 그죠? 발이라도 수술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는 보석이라도 돼서 진짜 수술이라도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는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계시는 또 아리선님이나 또 추형훈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각고의 어떤 여러 가지 방책을 노력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은 그때가 있거든요. 돈은 다음에 벌면 되지만 건강이나 수명은 정해지지, 그죠? 늘 시기를 놓치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발목도 그때 바로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야 나중에 고질병이 되질 않는데요. 파로쌤도 젊을 때 이렇게 뭐 다리를 이렇게 좀 다치는데 그때 제대로 더 치료를 못해서 평생 고질병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그 시기가 놓치면 정말 어려운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시기를 좀 놓치고 있으니까 그죠?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누구나 우리가 손톱니까지만 찔려도 아픈데 그죠? 남의 볼 거는 남의 것은 아닐 것 아니지만 실제로 본인의 아픔이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 발이라든가 손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한 곳이고 굉장히 아픈 부위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또 이렇게 침수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아픈 부위를 좀잘 알거든요. 그래서 또 얼마나 저게 산복도에 아프고 또그 속에서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제 어느 누군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고목나무가 쓸 재무로 만들어지려면요. 여러 가지 각고의 어떤 파도를 겪게 되고요. 시련이 옵니다. 그 제목의 크기만큼 시련은 오게 된다. 그래서 옛날에 대단한 위인들은 어떤 시기를 안 겪은 분들은 없죠. 그러한 비바람을 다 겪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실이 안타깝고 좀 지겹고 힘이 들 뿐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안 가고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행 열차를 타느냐, 급행 열차를 타느냐, 그저 KTX를 타느냐, 고속도로 가느냐, 국도로 가느냐 그런 차이죠. 자, 그냥 김호중 같은 약간 완행 열차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완행 열차는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노병은 죽은 것이 아니죠, 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영원히 그 뭡니까, 그죠? 아마 그 재능으로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앞으로도 올리고 웃기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으로 아마 갖고 있어서 이 많은 팬분들 아비선님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직접 그 도울려 하는 마음이 그죠? 대단하다. 그 국회에 보면 김우중 방지법에서 명예훼손죄를 고발한다 하시고 그 나시는 보면 멀리서라도 지켜보면 참 대단하시나 그죠? 열정과 아량이고 그저 마음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렇게 어느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또 어떤 분이 저희는 그랬어요. 사실은 자식보다 더 아낀다는 사람이 많고요. 또한 뭡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참 대안으로 호중이를 사랑했는데 이런 참 댓글도 많고 저하고 통화도 많이 계세요. 그죠?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저뭐 남편을 먼저 잃고 아니면 자식을 잃고 호중 가수를 보면서 상처를 저 치유를 하고 그동안 좀 사랑을 다시 이렇게 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참 묻게 있으니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은 참담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그죠? 저뭐안 지도 얼마 안 됐는 이 파홍쌤도 그런데 실제로 오래 전부터 사랑을 나눠온 그런 분들의 심정은 오죽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죠? 시간의 속에서 사람이 정도 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랑보다 무서운 게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이런 작은 영상이라도 잘 올려서 많은 사람이 좀볼수 있게 작은 그저 힘이지만 어떤 보탬이 되고자 이런 그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이 어떤 노래라도 많이 올려야 그 사람이 마음에서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거든요.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이 멀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라도 자꾸 보게 돼요. 만들고 다 듣게 만들어야만이 아 김호중 가수 살아있다 그죠. 또 그리고 뭡니까 늘 그저 기차는 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면서 뭐 적어나 마세요. 소처 영상, 짧은 영상이라도 예, 각가지 배경을 찍어서 많이 올리고 해서 그래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도 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아마 똑같은 영상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또 우리 행이라 그러죠. 은행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바로 공생이 많이 다니고 실제 그래서 그 노래 한 곡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이렇게 꼴짝꼴짝을 다니고 있다. 또 바다로 이렇게 다니고 있다. 이래 보시면서 예, 내용을 듣고 예, 보시면 더욱더 애착이 가시리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어서는 돈보대에도 올리고 마위에도 올리고 그죠? 살아서도 올리고 그죠? 빛이 내는 사람 뭐 이런 가지 그죠? 혼세뭐 손사는 당연히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던 그죠? 그런 길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발이 아파서 참 치유를 하면서 공판을 받고 9월 30일 날 그죠? 또 뭐 선고일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까이 계시는 아리스님이나 또 초형훈 변호사님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기 멀리서는 뭐냐 저 발마 동동 돌리겠지만 그 가까이 분들은 정말 그죠? 몸으로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뛰고 또 재판장에 나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멀리서는 늘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죠? 참 대단한 열정이고 대단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아니겠습니까? 첫째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나오는 거죠. 그죠? 사랑은 쉽게 우리가 식어버리지만 믿음은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서로 보고 대화하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모든 분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믿음이 오래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마움도 글도 봤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가서 아무래도 발공쌤을 만났는데 참 좋아졌다는 이런 말들은 너무나 얼마나 고마운 얘기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또 따뜻한 말입니까? 그런 걸 감동을 먹으면서 예, 꼴짝꼴짝 다녀도 힘을 또 받는 겁니다. 원래처럼 더울 때가 별로 없었죠. 영상을 찍는 데도 사실 덥긴 덥거든요. 때로는 뭐, 그죠? 혼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 보니까 예, 부족함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있는 그대로 그죠. 그래도 아, 뭐 노력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전혀 편집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예, 팔공쌤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와닿을 수도 있을지라 봅니다. 그래서 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서 좀 정해진 법의 절차는 우리가 어쩔 수 없고요. 또 나와서 보석이라도 되어서 정말 단지 있으면서 재판받고 선고받고 하는 날이 없으면 좀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또한 뭡니까? 아, 누군가라도 그만큼 있죠.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 고충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약간 설러 그죠? 이렇게 우리가 편히 아, 약간의 그죠? 완행으로 가는 거지 또 직행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거나 기무조 가서 약간 완행으로 가지면 오래 간다 볼 수만 있지. 우리가 마라톤 할 때 처음에 확 달린 사람 보면 그가 중간쯤 가면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무조 가서는 그냥 가든 가는 마디마디마다 그죠? 이렇게 약간 쉬어간다. 하늘동산에 가서 좀 쉬어가고요. 그죠? 여기 가서 좀 쉬어가고 이러면서도 가지 않는 거 아닙니다. 단지 실패한 게 아니고 조금 둘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래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 처음에 팍 달리는 사람 치고 1등한 사람 별로 못 봤죠. 그렇습니다. 마라톤 어차피 인생은 마라톤 경기입니다. 또 기회 뭡니까? 대중 가수나 탈리에타나 배우들도 어차피 마라톤 경기거든요. 얼마나 누가 오래 살아남느냐, 오래 견뎌느냐, 또 그죠? 오랫동안 관리를 하느냐, 또 이 팬클럽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해 주느냐, 또 자기 관리가 필요하죠.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인생에서는 사람이 이래 생겼죠. 그죠? 항상 두 관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는 한 관례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대중가수들은 자기 관리, 자기 몸에서 매니저, 그 다음에 소속사, 그죠? 주변의 어떤 멘토,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또 지적해주는 그런 사람들, 또 위로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아랫사람이나 팬클럽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올해는 얼마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배우자가 나타나는 그런 운세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 그걸 음력으로 몇 개월 남았으니까요. 배우자가 나타나는 운이고요. 남자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자식이 생기겠죠. 김호중 가서 닮은 사람. 이것이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피라미드가 돼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팬클럽과 아리스님, 한 가지는 자식과 그죠, 처, 이리고 본인, 한 가지는 본인이 되는 거죠. 사회적인 역량, 그죠, 그리고 재능, 이런 것들요, 소속사, 그 다음에 뭐 매니저, 그죠, 이런 분들, 또 자기의 멘토,
이런 것들이죠. 그런 또 현실적인 거 자기 관리고요. 그래서 또 이 팬클럽이 없어도 안 되죠. 그러나 이제는 자식과 어떤 처의 한 가지가 있으면은 완성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어도 올해는 연인이 들어오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좋은 연인을 만나서 이제 완성체의 어떤 피라미드가 되면 수천 년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가고 없어도 노래는 영원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없는 사람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들 좋아하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술은 그죠 아주 깁니다. 인생을 짧아요. 그런 인생 짧은 인생에서도 희노애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어쩌겠습니까? 그죠 희도 있고 애도 있고 노도 있는 낙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잘 지나고 보면 큰 낙이 또 분명히 오리라고 보고 앞으로 경무전 가서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함을 이제 배웠을 거고요. 돈도 소중함을 배웠을 거고 뭐 돈은 소중함을 알았으니까 그 전에 많은 걸 보시를 하고 또 사랑을 자비를 베풀었죠. 그죠 또 봉사를 했고요. 그것이 하늘 동산에 직접 뭐 영화 봐주고 밥같이 먹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 노숙자님들 밥을 밥값을 대준 어릴 때 또 장례와 같이 행동해 준 거 이런 것들 지금도 그죠 그 하늘 동산에 매달 100만원씩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죠 또 그거 말고도 11개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는 걸 뭐 이렇게 단체에서 나간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선행은 이미 많이 몸에 보이는 사람입니까?